네, 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, 수영입니다. 우와! 마리클레르와 함께하는 룩북 플레잉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제가 감사하게도 선정되었는데요. 오늘은 특별히 H&M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그 키워드를 뽑고 그 키워드에 맞는 룩을 제가 골라서 입어보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.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. 네,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타일링해서 입어볼 옷은요, H&M의 2020년도 FW 컬렉션인데요. 이번 FW 컬렉션의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합니다. 네, H&M이 최근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지속 가능성한 그런 소재들로 이루어진 컨셔스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. 이번 FW 컬렉션은요, 100% 재생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이런 원피스도 있고요. 또 니트도 있고 팬츠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손이 가게끔 계속 찾게 되는 그런 타임리스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착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컬렉션인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룩북 플레잉을 시작해 볼 건데요. 이 룩북 플레잉 미션은 수영이가 뭐뭐한 날, 뭐뭐할 때, 뭐뭐하며 입을 옷 이라는 키워드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제가 랜덤 뽑기로 뽑아볼 겁니다. 수영이가 가을 햇볕이 따스한 날, 예, 첫날 밤을 새웠지만 또 밝은 표정을 지어야 할 때, 백스텝으로 걸어가며 입을 옷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을 햇볕은 이런 분위기로 가볼까요? 가을 햇볕? 이어링은 애써 밝지 않아도 약간 블링블링해 보일 수 있는 주얼리로 선택했고요. 가방은 그래도 가을가을한 컬러로, 그 다음에 백스텝으로 걸어가야 하니까 블랙이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괜찮을까요? 가을 햇볕, 애써 밝은 표정, 백스텝, 짠! 오늘 진짜 햇볕이 딱 따스해가지고 뭔가 가을 햇볕이 따스한 날, 전날 밤을 새웠지만 애써 웃음 지어야 될 때 뭔가 산뜻해 보이고 싶어서 저는 좀 짧은 기장의 원피스를 선택했고요. 이 원피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% 재생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원피스인데요. 이 소재의 특징이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 번 세탁 후에도 이 옷의 형태나 색감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찾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.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하이넥 디자인이긴 하지만 절대로 목이 짧아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레이스로 되어 있어서 좀 시원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다음 키워드를 뽑으러 가볼까요? 백스텝으로 이렇게. 잘한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. 까먹고 있던 복권을 이제서야 확인해보니 당첨된 날. 저 너무 좋아. 처음 만나는 사람들만 가득한 파티에 갈 때 입에서 저절로 흥얼거리는 노래에 맞춰 춤추며 입을 옷. 입으러 가볼까요? 일단 복권이 당첨되면 파티를 안 가고 싶을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블랙? 어떨까요? 이어링은 약간 이런. 가방은 파티에 갈 때 가방이 크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. 어디 놓을 데도 없고. 그래서 밝은색이 나을 것 같죠? 밝은색? 신발! 이런 첼시부츠가 어떨까 싶은데요?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 수영이가 복권에 당첨됐잖아요? 그래서 아무거나 입어도 너무 기분이 좋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만 가득한 파티에 가게 되었으니까 또 이렇게 어깨에 살짝 포인트가 있는 드레스로 한번 멋을 내봤습니다. 가격이 29,900원입니다. 제가 아무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도 너무 돈을 흥청망청 쓰면 안 되니까 약간 파티에 갔는데 에어컨이 너무 세다거나 아니면 파티에서 너무 신나게 놀다가 잠깐 밖에 나왔는데 좀 쌀쌀할 때 입을 니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니트 를 위에 잠깐 걸치고. 그리고 이 택이 수영씨가 설명했던 컨셔스 컬렉션이 뭔지 잘 모를 것 같다 하시면 이 초록색 택을 찾으시면 됩니다.
이 니트를 입을 것까지 생각했던 건 아닌데 뭔가 백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예쁘죠? 와, 복권 다음에 바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계산해보니 내가 쓴 돈이 맞는 걸 확인한 날. 복권은 지금 없어진 거죠? 그리고 오랜만에 소신 멤버들이랑 만날 때. 수영 유튜브 채널 더 스토리에 올릴 브이로그 찍으며 입을 옷 골라보겠습니다. 좀 편안해 보이죠? 심리적으로 불안하지만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. 아까부터 이 바지를 입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매치를 해보면 어떨까? 백은 어떨까 싶은데요. 약간 브라운 톤의 로퍼. 스월리는 요거.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네, 친구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입어봤고요. 그리고 이 바지가 약간 가죽 소재처럼 보여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편해요. 소재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까슬까슬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너무 편안해서 친구들이랑 오랜 시간 수다를 떨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옷인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다음 키워드는 뭔지 한번 고르러 가볼까요? 아,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날. 모든 사진을 흑백으로 찍어야 할 때. 아, 호영이 애봉이 산책시키며 입을 옷. 가볼까요? 흑백이어야 되니까 저는 좀 뭔가 디테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이런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흑백으로 나와도 산뜻해 보이겠죠? 운동화! 강아지들을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. 입백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어링! 이어링을 좀 약간 구조적인 느낌? 이렇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도 100% 재생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원피스이고요. 그리고 일단 이 키워드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날이잖아요. 그래서 배가 나와도 다 가려질 수 있는 이런 샤랄라한 플레어 느낌의 원피스가 좋을 것 같고요.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카드 원단이 덧대어진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. 흑백 사진에 잘 나오나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? 예쁘다. 옷이 예쁘다고요. 자, 그러면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? 따라와! 호영이 애봉 일로 와! 자, 다음 키워드는 유노유노의 열정을 따라잡고 싶은 날. 환불하러 나설 때 나를 위한 일탈을 하며. 환불하러 갔다가 나를 위한 일탈이니까 또 새로 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면 진짜 쎄 보이겠다. 주얼리! 이런 거 어떨까요? 여태 했던 것 중에 가장 화려한 것 같은데 또 신발은 너무 싸우자는 것 같아요. 좀 슬림한 워커보다 저는 좀 투박한 거가 좋은 것 같아요. 가방은 올블랙이니까 역시 블랙으로 내 열정이 배가 될 수 있게 한번 스타일링 해봤습니다. 입어볼까요? 네, 이번 시즌 대부분 디자인들이 좀 하이넥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드레스도 그랬고 하이넥이지만 이렇게 안이 좀 보이는 디테일의 레이스 원피스여서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. 해주세요, 환불. 안 되면 교환이라도. 저는 그럼 열정적으로 환불 받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룩북 플레임 미션은 다 끝이 났는데요. 제가 아까부터 되게 입어보고 싶었던 옷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벌만 더 입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사실 요즘에 크롭 상의에다가 좀 하이웨이스트 팬츠를 입는 스타일에 좀 꽂혔어요. 그래서 뭔가 이 니트를 아까부터 계속 입어보고 싶었고요. 이게 좀 하이웨이스트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어링은 역시 골드로 하고 발목 올라오는 신발로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가방은 블랙으로 입어볼까요? 제가 입어보기 전에 생각했던 룩이랑 딱 일치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이런 크롭 니트에 굉장히 편하면서 또 하이웨이스트여가지고
크롭 니트의 기장감도 딱 좋은 것 같고 저는 좀 과할 정도로 편하면서 멋스러운 룩에 집착을 해요. 어떤가요, 여러분? 너무 포근하고 느낌이 좋아요. 마음에 드시나요? 네, 저 수영이와 함께한 룩북 플레잉 미션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? 혹시 여기 걸려있는 옷들 중에 아, 저 옷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제가 안 입어본 옷이 있는 건 아니겠죠? 오늘 이렇게 다 입어보니까 너무 실용적인 디자인에 그리고 아주 예쁜 디자인에 좋은 뜻까지 갖춘 컬렉션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옷을 찾으실 때 이번 컬렉션을 뜻하는 이 초록색 택 잊지 마시고요. 저 수영이가 입어본 결과 아주 소재도 다 너무 좋고 그리고 뭔가 좋은 뜻까지 갖췄다고 하니까 입으면서도 뭔가 기분이 굉장히 뿌듯했어요.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수영이의 활동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